중 한 명. 그거는 제가 인터뷰에서 물어봤던 기억도 나요. 하도 이제 화제가 많이 돼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100명의 르블랑이 있으면 뭐 그 중에 99명을 생각하지 못할 한 명의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게 좋은 플레이든 나쁜 플레이든.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커져가지고 일단 여러 명이 생각하고 당연한 플레이를 하지 말고 좀 소수만 볼 수 있는 각을 봐서 그런 플레이를 해야 한다라는 말인데 네, 그래서 100명 중 한 명의 플레이 이런 느낌이죠. 그때는 본인 생각하기 한 명의 레블랑처럼 행동했다 생각하죠? 쇼메이커. 원래는 이제 아마추어 고수, 특히 카타리나 장인을 유명했던 선수거든요. 담원이 일단 챌린저스 때부터 무력이 엄청났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선수가 바로 이 쇼메이커 선수죠.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의 카드, 카타리나?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매번 이야기는 하지만 쇼메이커 선수의 원래 이제 트레이드 마크이니까 네. 결국 끝끝내 안 나왔거든요. 이런 가능하다면 카타리나가 드디어 나오네요. 이야, 맞는지. 네, 카타리나가 베이가를 상대로 좋은 이유. 사건의 지평선에 대한 회피가 꽤나 편합니다. 와, 여기서 체력이 많이 빠졌는데. 한 방에 안 죽었습니다. 모든 스킬 다 썼는데. 다 피하고요. 전멸 낭비됐을 해가지고. 와, 이거 카타리나 지금 한 번 더 버티고 있습니다. 카타가 딜량 1대1을 하면서 끝나는 경기. 그런 흐름이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자, 카타리나 쇼메이커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1세트 담원 게임이 가져왔고요. 쇼메이커 선수는 좋은 의미로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롤을 맡기던 다 수행할 수 있고요. 솔직히 LOL에서는 미드라이너가 주인공이라 생각을 하고 미드라이너의 자질은 결국 팀을 이기게 하는 게 훌륭한 미드라이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라인에 개입을 할 수 있고 모든 오브젝트랑 가깝고 넥서스랑도 최단 거리거든요. 저는 이 선수는 팀원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미드라이너라고 생각을 해요. 플레이 자체가 팀의 승리라는 메커니즘에 가장 어울리는? 호수는 이제 같이 플레이하는 팀원이라면은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포지션이든 탑이든 정글이든 미드에 쇼메이커가 있다? 그러면 게임하기가 되게 편해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거의 태어날 때부터 미드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죠. 심지어 이 두 선수가 맞붙는다? 거기서 그냥 하늘이 갈라지는 거죠. 네. 예. 시점 결국. 근데 그래도 다들 터스. 터스다. 와. 자, 다른 각도. 이거를 보여줘야 터스. 카밀 도착. 그다음 카밀 왔어. 카밀 도착. 엄청 카밀. 이거는 카밀에게 팔이 깔린 그림인데요. 이러면 한 명 한 명. 네. 한나가. 와. 그래도 맞지. 아. 다먹이야. 강합니다. 다먹이야. 그냥 끝났죠. 화끈하게 경기를 마무리졌습니다. 와! 여기다가 튕겨버렸습니다. 오디버스에 튕겨버렸죠. 둘 다 맞죠? 키워! 이거는 사실 그냥 아예 안 주면서 찍어주는 네. 플레이인데요! 지금 20초 두 명 아웃이고 세계 최고! 반격 제대로 시작합니다! 지지! 솔직히 말하자면 좀 아직 결승에서 좀 확신이 무조건 이기겠다 확신이 있었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4경기가 좀 지면은 좀 치명타잖아요. 그냥 승패 승으로 했는데 만약에 졌으면 좀 분위기 완전히 넘어가고 좀 그런 상황이었죠. 그냥 T1 입장에서 코너에 몰린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은데 3세트에서 네.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세가 회복됐을 것 같거든요. 네.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담원 기아도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좀 진지하게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뱀픽 구도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더 능동적으로 플레이하겠다? 이러면 또 느낌이 아예 다릅니다. 그렇죠.
상대가 라이즈를 탑으로 돌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좀 부담되는 선택이거든요. 르블랑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줄타기 상징 같은 챔피언이거든요. 절대 너무 안정적해서만은 르블랑 왜 하냐 소리를 듣는 그런 챔피언이만큼 그 선을 잘 타야 되는데 또 그만큼 정말 화려한 맛이 있죠. 보는 맛이 있죠. 르블랑은 좀 리스크를 걸고 상대랑 계속 게임을 하는 거죠. 상대랑 줄타기 하면서 상대 스킬 빼고 내 스킬은 맞추고 어렵지만 그만큼 하면 좋은 챔프라고 생각합니다. 호수가 르블랑 하면은 항상 흥해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스킬을 써야 상대방이 껄끄러워하는지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제가 같은 팀인데도 봐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부스트에 바로 쓰기가 성장이 꽤달돼서 끝났다! 야! 쇼메이커! 르블랑 포킹 엄청 아파요. 죽었네. 야! 끝났어요! 담원기아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다가 긴장해! 이거 진짜 르블랑 쇼였는데요. 그렇죠. 와. 르블랑이 쇼를 메이커했어요. 그 게임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팀원이 되게 유리했다가 담원기아가 몇 차례 슈퍼플레이를 해내면서 그러니까 날개에서 상대를 끊어내면서 다 따라잡았던 게임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제 미드 억제기를 밀러 들어갔다가 테런델 이제 캐니언 선수가 잘리면서 다시 티원이 리드를 잡을 수 있는 숫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5대3인가? 4대3인가? 그런 숫자 우위에 서가지고 드래곤을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전히 뭐가 막 들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5대4인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어디로? 얘네 진짜 드래곤 먹자? 네, 네. 드래곤 쪽으로 드래곤 사용이다! 네 그래 가서 집에 가서 빨리 와!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용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사용이 되게 중요한 용이어서 팀원 선수들이 좀 이건 주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일단 먹어보자! 일단 먹어보자! 정글 없으니까! 그래가 정글 없으니까 일단 먹어보자! 쇼메이커가 죽였어요! 아니 쇼메이커가 죽였어! 이러면 무한대로 때리고 있습니다! 쇼메이커! 사실 그때 이제 각이 너무 예뻤고 그때 동화 형이 제이스로 포킹도 잘 맞춰줘가지고 팀원들이 잘해줬던 것 같고 막타를 잘 쳐가지고 펜타킬까지 했으면 한 명 정도는 노려볼 만한데 아쉽게 쿼드라키를 해가지고 한 다섯 명 정도의 르블랑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말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무슨 소리지? 잘 모르겠네 하면서 했는데 결승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느낌. 2021년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는 킬이었다. 누가 봐도 잘하는 그런 르블랑이라서 예, 그런 특별한 미사고가 없이도 쇼메이커의 르블랑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퉁퉁퉁 거예요. 퉁퉁퉁. 와. 퉁퉁퉁. 퉁퉁퉁. 이러면 게임에서 최재. 승리를 거두면서 3연속 빅토리 담은 기아입니다. 되게 좋았어요. 일단 그냥 뭐 심장도 좀 빨리 뛰면서 이제 마지막에까지 좀 어떻게 잘 돼가지고 넥서스 뿌시니까 되게 좀 일단 그 연도가 좀 힘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풀리는 느낌이 들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드라이너는 어떤 플레이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모범적인 답안이 쇼메이커라고 생각을 해요. 정석적인 플레이를 추구하고 그 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세계에서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쇼메이커를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된 그런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쇼메이커는 증명해버린 거죠. 나는 인정받을 만하다. 제가 만든 그래도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 한 탑5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결승전 4세트? 그런 부담감도 있고 긴장감 속에서 잘 이겨내면서 좋은 플레이 했던 것 같습니다.